네,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내민 분인데요. 사선 의원이시죠? 권성동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네. 중도와 합리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풀어주세요. 어떻게 가면 중도와 합리의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당이 권력의 정점에서 몰락한 과정이나 또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예. 모두 그 권력이 오만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이고 또 국민의 전체가 아닌 극성 지지층만을 의식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예예. 그래서 저는 또 이번에 또 당선된 후보들도 거의 중도지향적인 후보가 또 이렇게 당선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양극단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상식과 합리로 가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네. 대다수 말 없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정치가 예. 또 분열과 대립보다는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중도와 합리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좀 이게 약간 민감할 수 있는데 이 문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위원님. 그 네. 황교안 전 대표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다시 정치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정치 재개하고 아니고는 이제 그분의 판단이지만은 네. 과연 당 대표까지 역임했던 분이 정치 재개를 예. 과연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원하는지 또 국민 일반이 원하는지는 그분이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취지는 아마 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니 이런 예. 쪽하고 좀 너무 연결되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럼 지금 의원님이 가시고자 하는 기록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과거의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시대와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태극기 소위 말하는 태극기 세력들이 좀 극단적인 정치 투쟁을 해왔는데 그분들도 생각이 바뀌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시면 제1 과제로 뭘 설정하고 계세요? 우선 뭐 지금 지난 1년간 민주당이 180석의 거대 의석을 믿고 독선과 독주기를 걸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야당의 원내대표에서 막아야 되는 것이 제1 과제고 두 번째는 정권 교체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민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저는 무조건적인 강대강 대치가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협상에 주력을 하고요. 네. 또 협상을 주력을 해서 저는 의회 정치를 복원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 대립과 분열을 좋아하는 국민들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만약에 민주당이 그걸 거부한다 그런다면은 뭐 칼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말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예.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을 하고 예. 또 우리 당의 생각, 우리 당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설득 있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법사위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남다른 시각으로 아마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또 이제 그 현안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예.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가진 것은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 아니겠어요? 예. 그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우리 선배 의원들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나눠가려는 얘기는 국회 내에서 상생과 협력을 하라는 거예요. 네. 협치를 하라는 그런 명령이었는데 네. 민주당이 의석을 좀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러한 국회의 오랜 정말 우리가 계승해야 될 전통을 파괴하고 정말 일방적인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복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러한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철퇴를 가한 것이 이번 선거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을 의식하고 민심을 의식한다면은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된 윤호중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이던데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요구는 하는데 그거는 뭐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년 대선에 반영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 이제 어차피 이제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따지게 될 텐데 어제 예, 연결했던 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사절단을 미국으로 보내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정치권 일각에서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의원님은? 아, 진짜 뭐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로부터 지금 해방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정부의 당초 그런 공언과는 달리 백신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백신 접종 수위가 111에 이르다 보니까 이제 이거 정부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뭐 백신 스와프 얘기도 나오고 뭐 사절단 얘기도 나오고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건 정말 정부의 정책적인 무능 그다음에 정부 판단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뭐 이렇게 정쟁화할 필요는 없지만은 네. 정말 정부와 야당, 정부와 예.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음흠. 심지어는 또 민간 외교 역량이 출중한 그러면 대기업까지 동원할 필요가 대기업도 동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예. 저는 이건 진솔하게 국민들이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침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고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대기업 말씀하신 게 아마도 이제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 뭐 그런 꼭 문제는 아니고 예. 그 또 그 일각에서 예. 인간사 일각에서 그러한 주장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예, 예. 그런 것도 배제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한 번 더 논의장에서 누가 가장 정부가 지금 무능하니까 누가 가장 이의를 잘해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토론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아마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아마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다뤄야 되는 의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또 세금 폭탄, 종부세금 세금 폭탄이 가중돼서 국민들이 불만이 뭐 하늘을 찌른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국민적인 불만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종부세 문제, 양도소득세 문제, 그다음 부동산 임대차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부동산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뭐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경선 구도와 관련해서 영남이냐 아니냐 이런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던데 의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금 지역구는 강릉이시잖아요. 예, 뭐 저는 비영남권입니다만은 우리 당이 어려울 때나 뭐 좋을 때나 우리 당의 최고 지지 계층은 영남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예. 항상 뭐 영남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당이 또 이 서울 등 수도권이라든가 충청권은 지지세가 약하고 호남은 전무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호남을 뛰어넘어서 호남의 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지역의 지지세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 당의 살 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 당의 지도자가 뭐 어느 지역 출신은 되고 어느 지역 출신은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저는 저런 논리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누구든지 능력과 열정이 있으면 어느 지역 출신이든 간에 우리 당의 최고 모습, 큰 모습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우리 당의 포용력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선에서 이제 당대표 도전장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현상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선들도 또 젊은 생각을 갖고 있고 젊은 세대와의 그런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초선들이 나와서 네. 도전하는 것은 당의 그런 활발한 토론이라든가 또 당의 세대 교체를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초선 같은 경우는 홍준표 의원 복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던데 이 문제는요? 저는 우리 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정부 여당 즉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키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사람이라면은 제안을 주지 말고 다 우리 당의 플랫폼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인물 요인이 정치 메시지에서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예, 조금 예. 전에 의원님께서 중도와 합리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신 거와 예. 홍준표 의원에게 문을 여는 것이 과연 매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홍준표 전 대표가 과거에 뭐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분도 그러한 비판을 많이 받고 저는 많이 자숙하고 있고 네. 뭐 자숙이라기보다
는 이제 본인의 그런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전반적인 취지는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는 또 의원들이라든가 차기에 구성되는 지도부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호를 그러니까 열거면 공평하게 다 열은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예. 조금 전에 연결했던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뭐 본인이 선언도 안 하는데 왈가왈부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예. 전망하고 또 어떤 입장이세요? 뭐 본인이 뭐 정치 활동 선언을 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만은 또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뭐 그분이 정치를 또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애써 외면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네. 다만 우리 당이 쇄신과 개혁을 거듭하고 또 우리 당의 플랫폼에 들어왔을 때 본인이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본인은 뭐 자발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국민의힘으로 바로 들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아니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으면 갈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또 정당의 플랫폼에 들어와야 여러 가지 지원 등이나 혜택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뭐 진짜 정무 감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제 3지대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